방금 제가 이제 7개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와 약간 연장선상의 이야기로 그러면 인간의 마음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인간의 마음의 구조의 표현을 이 7개의 그 독특한 그 빛의 표현으로 가능하더라고. 아, 그래요? 예.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저만의 저의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거 생각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가 더 많이 되신 분들은 더 공부하셔가지고 더 이렇게 재밌고 더 정확한 걸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근원에는 인간의 마음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근원에는 하늘 근원의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근원의 빛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본래 근원의 빛. 그러니까 마치 원빛, 뭐 자기의 하늘,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는 것 매트로 그러한 그 자기 근원의 빛이 있는 거죠. 자기 근원의 빛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늘의 빛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늘의 의지라는 빛이 있어요. 이건 두 번째 층차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두 번째 빛의 레벨의 층차는 의지라는 빛이죠. 의지라는 빛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라나게 하고 하는 그러한 그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딱 잡아주는, 풍성하게 전하는 튼튼하게 해주는 그 개념의 힘이라는 빛.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빛. 그 다섯 번째는 사랑의 빛이죠.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순서가 하늘, 이제 근원의 빛, 의지의 빛, 의지, 힘, 믿음, 사랑,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근원의 빛, 하늘 근원의 빛, 의지, 힘, 믿음, 사랑. 이거 총 다섯 개죠. 이 다섯 개가 하나로서 공존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칠선을 이야기했듯이 이 다섯 개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빛이 하나로서 공존하지만은 이 다섯 개가 역시 또 독자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 형국의 인간의 마음이지 않겠냐. 근데 이걸 계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 이거는 이제 좀 제가 나중에 제가 좀더 지났을 때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좀 이렇게 좀 머리가 좀 빨리 잘 돌아가신 분들은 아까 칠선과 인간의 마음, 일반 사람 인간의 마음에 두개 보면은 맞아요. 두 개가 빠져 있는 거죠. 근데 그두 개가 뭐냐면은 그두 개가 뭐냐면은 하늘의 뜻과 지혜거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플랜과 꽃이 빠져 있는 거죠. 계획서와 꽃을 피우면 빠져 있다고 빠져 있다. 약간 그렇게 이제 결여되어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의 그큰 계획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플랜이 없다고 한다면은 다 따로따로 이게 놀 수밖에 없는 형국이거든. 플랜이 없으면 계획이 진행이 안 되죠. 아니 계획이 진행 한데 계획 이제 그 개념보다도 여기서 플랜이라고 하는 거를 마치 연결시켜주는 그것도 개념에서도 또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랜이 빠져버리면은 믿음이든 사랑이든 힘이든 의지든 이게 각각 따로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재밌게도 아직 지혜가 열리 지혜라는 빛이 부족하거든 인간의 마음에. 근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 우리 생각해 볼게. 그럼 도대체 마음이 뭘까? 사실 이 질문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인간의 마음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마음은 처음과 마지막의 그 모든 것, 처음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처음과 마지막을 다 망라할 수도 있는 그 모든 것, 또 그 무엇. 근데 그렇게 이제 그리고 그거는 이 지금 현재에도 공존하면서도 다른 차원에서 공존할 수 있는 마치 양자역 같은 그런 약간 차원을 달리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는 이제 인간의 마음으로 이제 명명하는데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섯 개의 구조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과연 뭘까? 네, 이 다섯 개의 구조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이거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조금 더 제가 이제 나중에 연결해서 하기로 하고. 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칠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야기, 먼저 이렇게 약간 두서 없지만은 이게 쭉 던지듯이 이야기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유주의 구조죠. 여유주의 구조. 인간의 여유주의 구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여유주는 세계가 있잖아요.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가 다 달라. 나눠져 있으니까. 네. 따로 있으니까. 맨 처음에 저는 이게 이 구조가 동일한지 알았거든요. 네. 이 세계의 여유주의 구조가 동일한지 알았는데 이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이게 제가 알아본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 세계의 여유주의 구조가 다 달라요. 구조 자체가 달라. 구조가 달라. 이 여유주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유주는 하단전 여유주, 중단전 여유주, 상단전 여유주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 선학의 마치 전기신 이론처럼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 인간의 여유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전기신 삼보 세 가지 보물 이라기 하기도 하고 뭐 이게 여의 삼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처럼 선학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여유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유주가 하나의 자기를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의 그 막 섹터 일정한 섹터의 막을 형성하는데 그게 이제 단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련은 1단계에서 거의 기화신까지 그러니까 13단계까지는 이 세계의 여유주의 단전을 형성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단전을 만드는 거는 사실 하단전만 지고 하단전만 먹고 나머지 중단전과 상단전은 수련하는 가운데에 도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왜 그렇게 해요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거는 이제 특성이죠. 여자는 여자의 특성이고 남자는 남성의 특성이 있는 것처럼 그 여유주 단전이 형성되는 것도 그 여유주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지금 제가 근데 재밌게도 이 단전은 말 그대로 그냥 에너지잖아요. 진기라고 하는 그 에너지의 일정한 섹터의 마치 구잖아요. 근데 이 단전보다 더 근원적인 여유주는 단편적인 진기가 아니라는 거죠. 단편적인 진기가 아니라 이 여유주는 참 재미있게도 이 세계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하단전 여유주는 과연 그 빛의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한번 알아보니까 가장 상위레벨 층차에서 하늘 근원의 빛이 들어가요. 아까 우리가 칠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의 그 기본 맥락은 칠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근원의 빛이 가장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가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다 망라하는 것처럼 이제 자리 잡고 있고 베이스에. 예. 그 다음에 하늘의 뜻. 네. 그 다음에 하늘의 의지, 의지. 하늘의 힘. 그리고 맨 바깥에는 천지 자연의 기운이 들어가요. 천지 자연. 이게 마음의 부자와는 달라. 인간의 마음은 천지 자연의 기운이 없었거든. 그런데 역시 인간의 몸에 그 이렇게 내재하려면은 역시 자연의 기운이 필요해. 그래서 하산전 여유주를 다시 한번 구성해 보면은 가장 드러내는 하늘 근원의 빛, 그리고 하늘의 뜻, 의지, 힘, 이렇게 이 네 개에다가 맨 마지막에 테두리에 천지 자연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죠. 자, 자, 또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하산전 여유주의 구조고, 중단전 여유주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가운데는 역시 하늘 근원의 빛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믿음의 빛, 사랑의 빛,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천지 자연의 기운. 아니 네 개 이거 네 개 네 개만 있어요. 네 개 있어요. 하주는 구성이 다섯 개고 중주는 네 개고 상주는 세 개예요. 그럼 상주는 어떻게 되느냐? 상주는 가장 근원에 천지 자연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그다음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혜의 빛이 그 지혜의 빛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맨 테두리에 마치 보호막처럼 천지 자연의 기운이 딱 이렇게 고막자는 자유라고 하는 거죠. 천지자유. 예. 그래서 이 여유주의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선 하주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주. 하주는 맨 바깥쪽에 천지자연의 기운이 딱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하늘 근원의 빛, 그 다음에 하늘의 뜻, 의지, 힘. 이 세 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섯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주는 바깥쪽에는 천지 자연의 기운이 딱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맨 핵심적 근원에는 천지, 하늘 근원의 빛과 믿음과 사랑. 상주는 바깥쪽에 천지 자연의 기운이 딱 감싸고 있고, 가장 핵심으로는 하늘 근원의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의 빛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공통 분모가 있네? 공통 분모 두 개 있고. 그렇죠. 공통 분모가 있고. 각기 나눠져. 각기 나눠져. 각기 나눠져 있네?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로 약간, 우리 좀, 이제, 머리 좋으신 분들은,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우리가 수련하고 있는 그, 정말로 그 하나의 핵심 과정은 이 세계의 여유주의 상합이거든. 1단계부터 13단계 기화신까지 해서 세계의 단전이 온전히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전이 온전히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재밌게도 물론 여유주의 빛이 밝혀지는 과정이 있지만은 그것과 동시에 이 세계의 여유주가 하나로 상합되는 과정을 겪게 돼. 과정을 거치게 돼.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세계가 하나 상합되면은 공통 분모를 한번 추려봐요. 그럼 칠선이 되잖아. 그래,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칠선이 되는데 재밌게도 인간의 마음은 다섯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에게 부족한 그 두 개까지 채워지는 그게 되겠네. 그럼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 삼주의 여유주의 상합에 의해서 온전해진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차 한잔 하시고. 결국에는 세계가 합해져야 온전해진다. 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건 불안정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를 한잔 하고 성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가야 할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은 칠선이 아닌가. 그래야 온전해진다. 그런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도 마치 이거는 연어의 회귀 벗는 거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 제가 그 명암 귀중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오욕에서 구욕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개를 해서 그 중에 추가로 이야기했었던 그 네 개 중에 귀원욕이 있었잖아요. 돌아가려고 하는. 그럼 결국은 그 돌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의 욕구, 욕망이 바로 이거의 하나의 인자가 씨앗이 아닌가. 이거는 뭐 가야 돼. 뭐 당위가 아니라 그냥 이유가 없는 거죠. 인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칠선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마음은 이제 뭐 저의 조식에 따르면은 다섯 개에서 이게 두 개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결여된 걸로 인해서 인간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치 누군가가 밀고 있는 밀림을 당하는 그 형국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부정한걸 찾기 위해서 마치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또 결합을 해서 애를 낳고 이거는 이유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의 섭리. 그냥 섭리야, 섭리. 네. 그거를 왜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찾는 것도 섭리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수도를 하려고 그럴까? 이유가 뭘까? 아, 도통하기 위해서. 아, 뭐, 우화등산하기 위해서. 이건 이유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 잘, 그분의 사고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유가 없어. 그냥 끌리는 거야.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거를 굳이 설명하자면은 나누어져 있는 인간은 불안정하게 나누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이게 하나가 되는 그냥 하나가 되게 등 떠밀려 있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인간은 그 구조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가면서 온전해지면 좋은 거죠. 역대에 어쩌면 이러한 한계와 불완전성 때문에 참 많은 그 수도의 이야기나 인간의 지혜의 그런 뭐 수행의 이야기든 깨달음의 이야기든 그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마음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런데 재밌게도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이제 14단계까지 뭐 이렇게 뭐 기화신까지 해서 이게 뭐 세계 단전이 완전히 형성이 되고 그 다음 과정에서야 비로소 이 세계가 여유주가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합의 과정을 겪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상합의 과정을 겪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누어져 있는 이 구조가 일곱 개로 됐는데
이제 칠선의 과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바로 칠선의 구조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 이후에 공부를 자기가 어떻게 더 공부를 더 해서 수련을 더 해서 이렇게 더 빛이 업그레이드 되고 더 공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구조가 맨 처음에 7개가 되지만은 7개에서 구조가 바뀌고 해서 마지막에 종착력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칠선의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7개에서 구조가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순서를 얘기했잖아요. 네. 순서는 뭐 하늘 근원 뜻 사랑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공부가 돼가지고 이 상합이 됐었을 때는 7개가 되긴 하지만은 이 순서의 에너지 층차가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걸 굳이 설명한다고 한다면은 맨 처음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상주, 중주, 하주의 이 구조를 해가지고 7개가 어우러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뭐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하주, 상주, 중주의 순서도 바뀌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종착력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 칠선의 그 구조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은 그 수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빛이 그러니까 빛은 처음부터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정되지 않고 공부를 수련을 어떻게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빛이 변화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제 자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칠선의 구조를 보면 맨 마지막에 지혜의 빛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혜의 빛은 독자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에너지 레벨 층차로 얘기한다면은 사실 제일 하위 레벨의 빛이에요. 그런데 하위 레벨의 빛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다른 표현으로 가장 바깥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가장 바깥으로 표현되는데 그게 하위 레벨이야. 그러면 상위 레벨은 다 숨어 있기 때문에 표출이 잘 안 된다는 거지. 다 드러나야 하나씩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지혜가 드러난다고 하는 그 뭐 반야의 궁극의 지혜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는 결국 칠선에서 이야기하고 했었던 마지막에 그 지혜가 예, 원래는 처음에는 7개가 이렇게 합일됐어도 구조가 다 달랐듯이 지혜의 빛이 이렇게 어떤 또 이렇게 마치 더 업그레이드 되고 위치 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궁극의 반야의 그 지혜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제가 저번에 그 이야기를 했죠. 제가 저번에 이제 137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137의 구조. 결국은 인간은 영과 혼과 700. 예, 일령, 삼혼, 700의 구조가 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일령은 상주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삼혼은 인간의 의식 그리고 마치 빔을 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 역할, 그 삼혼은 의식을 담당하는데 의식체를 담당하는데 그는 중단전 중주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700은 마치 인간의 근간을 다루고 이 가장 베이스를 이루는 그 700은 재밌게도 하단전 여유주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137의 구조에 의해서 인간의 영과 그리고 의식과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 경락과 경혈 시스템 그리고 이걸 더 깊게 들어가서 인간의 7개의 감정이 있고 이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 어우러져가지고 욕망이 있고 욕망에다가 또 다른 보니까 선한 마음이 있고 그렇다 한다면은 욕망이든 감정이든 선한 마음이든 또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던 그 어떠한 감정이든 그 무엇이든 인간의 어떤 마음이든 결국은
여유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거는 여유주 안에 있다고 한다. 그 여유주 구조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인간의 마음 안에 이 모든 거가 다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수련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게 망나가 되고 이 모든 게 망나가 되고 이 모든 거를 조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참 단어는 한다는데 설명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그잖아요. 아, 이게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당황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다라고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이 이야기를 단순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호법이 아니겠느냐. 숨만 쉬면. 네. 그래서 호법을 통하고 이 어떤 수련법을 통해서 결국은 칠선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단심의 칠선 단심해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감정이든 욕망이든 뭐 무슨 마음이든 선한 마음이든 이거는 사실은 일곱 개 감정의 뭘 이렇게 뭐 복합적으로 한다면은 하나하나에 이렇게 얽매이고 매몰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귀원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자유롭고 싶어하고 이제 좀 뛰어넘고 싶어하는 그 열혈 회귀 본능이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하나씩 붙잡아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모두 다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결국은 호흡을 통해서 삼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칠선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어려운 걸 몰라도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는 길에 이게 네. 이게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는 길에 서서히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 잘 드렸습니다. 자, 그 오늘 이야기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뭐 더 이야기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저도 더 공부를 해보고 아직도 이게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이렇게 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공부를 해보고 또 이제 또 깨달은 바가 있고 하다 보면은 또 부연 설명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디테일한 부분에. 그렇죠.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이렇게 길을 통해서 이렇게 즐거운 다담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